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 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 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김치는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건강식품인 김치의 수출액은 지난해에 약 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농협은 여러 지역 농협에서 만들던 김치를 경쟁력을 갖춘 통합 브랜드로 출범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킨다고 합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5월 엿근 채소의 출하 전망과 가격 전망을 살펴봅니다. 겨울 배추의 저장량과 시설 봄 배추의 출하량 감소로 배추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겨울 무의 저장량은 평년 수준이지만 시설 봄 무의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상승하겠습니다. 시설 봄 당근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겨울 양배추와 봄 양배추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을 따라 월출산의 정기를 간직한 전라남도 영암으로 출발합니다. 끝없이 넓은 황토밭이 펼쳐진 영암은 품질 좋은 무가 자라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지난 3월 상순 강수량이 부족하면서 노지 본무의 파종이 5일가량 지연됐는데요. 4월에는 가뭄과 고온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부진한 편입니다. 3월달 요거 파종 시기 때 가뭄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제대로 제 날짜에 파종을 못했고 많이 늦어졌죠. 한 12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을 줘가지고 양수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 시기에 지금 파종해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된 거예요. 사이즈가 심는 면적도 많이 줄었고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가뭄 때문에 비가 제대로 안 와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줄 거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대단위 황토 개간지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덕분에 알이 차고 품질이 우수한 물을 생산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가뭄의 영향으로 시설 본무와 노지 본무의 생산량은 평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엿근 채소의 출하량과 가격을 개별 품목별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순서입니다.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노지 봄배추는 생육기, 고온과 가뭄 등 기상 여건의 악화로 생육 부진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봄배추의 출하량은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배추의 도매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7,000원으로 평년 대비 약 5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의 출하량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무의 저장량은 평년 수준이지만 시설 본무의 생산량이 적어 출하량은 평년 대비 약 6% 줄어들겠습니다. 5월 무 가격은 시설 본무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20kg 상품 기준 12,000원으로 평년에 비해 약 14%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번엔 당근의 출하 전망을 살펴봅니다. 시설 봄당근은 기상 여건의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고 노지 봄당근 역시 일교차와 가뭄의 영향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봄당근의 출하량은 평년 대비 약 10% 감소하겠습니다. 5월 당근의 가격은 36,000원으로 평년 대비 상승하지만 시설 봄당근이 본격 출하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확기 작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6월까지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배추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보면 겨울 양배추의 저장량이 평년보다 적고 시설 봄 양배추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약 24%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양배추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양배추 가격은 8kg 상품 기준 11,000원으로 평년에 비해 14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엿근 채소의 고랭지 여름 작혁의 재배 면적을 살펴봅니다.
배추와 무, 당근과 양배추의 여름작형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전화 연결해서 옆 근채소의 봄작형 작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5월은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모두 봄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봄작형 작황이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 약한 가뭄이 예상되므로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때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이었습니다.